저희 오늘 어디 온 거예요? 오늘은 제 지인이 돼지고기집을 오픈했다 그래서 오픈하러 온 거예요? 그럼 광고 아니에요? 아니, 광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모르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괜찮으면 올리는데 올라가도 뭐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소마님의 어릴 적 같이 놀던 랄부 동생이 자양동 근처에 엄청 힙한 돼지고기집을 오픈했다고 해서 오픈식을 치러주러 택시를 타고 가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작년 10월쯤 촬영이 된 건데 지금에서야 방출이 되는 건 일과 편집을 병행하다 보니 대부분 밤에 편집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하나 올리는 것도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여튼 지금은 동네에서 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고 하니까 요새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 한번 참고하시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시켜. 바로 이곳이 오늘 소개할 돼지고기집인데요. 외관은 마치 자그마한 공장 같은 느낌의 인테리어에 몰래 먹다가 들킬 수도 있는 통창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실내는 술만 하는 원형 테이블 8개 정도에 약간 레트로와 힙한 감성이 합쳐진 듯한 느낌이었고 와인바를 연상케 하는 주방 쪽에는 잘 정돈된 와인잔과 와인병들이 즐비해 있어 가수 김경호씨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테이블당 와인 한 병은 콜키지 풀이고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돼지고기의 특수부위인 모서리살과 가오리살이라고 하는데요. 모서리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항정살 부위이고 가오리살은 목살 뒤에 있는 가브리살. 워낙에 소량으로 나오는 특수부위라 도축업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먹다가 메뉴로 발전한 특수부위라고 합니다. 그 외에 생소한 다른 특수부위들도 있었는데 국내산 한돈이라 그런지 가격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들의 등급과 도축검사 증명서가 이 집이 얼마나 고기에 진심인지 알 수 있었고요. 일단 저희는 선택장애가 있어 사장님 추천 메뉴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모서리, 가오리, 추업삼겹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아. 사실 밑반찬은 양파절임, 마늘과 고추, 명이나물, 파무침 등이 나왔고요. 밑반찬 구성은 평범한 편이었지만 이곳의 특색은 바로 이 식전 막걸리를 내어주시는 건데요. 내가 한번 네. 따라볼게. 파티를 시작해볼까? 한번 먹어봅시다. 과연 맛은 어떨지. 이거 음료수 아니야? 아니, 이도 들어있어. 잣 같은 그런 달달하면서 맛있네요. 식전주는 약간 아침 햇살 같은 달달함에 거의 술 맛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술을 잘 못하는 분들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것도 갖다 주셨네. 내가 해달라고 했어. 어허, 여기 분위기는 어때? 내가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분위기가 좋잖아. 옛날로 돌아온 느낌. 나는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줬어.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 아니 그게 나쁜 게 이거 틀어주세요 저거 틀어주세요 이렇게 힘들어. DJ까지 봐야 돼서. 아. 매장에서 흐르는 음악이나 조명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서 썸타는 남녀분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뜨거. 번개탄 아니야? 번개탄 아니에요. 야자수. 야자 껍질로 만든. 오늘의 메인인 모서리살과 가오리살이 등장을 했는데요. 가오리살은 흔히 가브리살을 얘기하는 것으로 목살과 등심을 연결하는 부위라 돼지 한 마리에 고작 200g에서 450g밖에 안 나오는 특수 부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직화해서 80% 정도만 익으면 그때 먹으면 너무 바삭해서 맛없고 보통 항정살 하면 두툼하게 썰어서 나오는 게 제가 지금까지 본 항정살의 모습이었는데 여기는 손질 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얇게 펴서 나온 게 특징이었습니다. 고기가 익는 사이 가져온 와인을 따봤고요. 할 줄 알아? 내가 장사했잖아. 약간 어설픈 듯 했지만 잘 따네요. 잘 접어갖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 게 에티켓이야. 이게 손 다친다? 너무 묵직하지 않은 걸로 샀어. 오랜만에 마시는 거야. 뭐 와인 맛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왔으니 먹어봐야죠. 그럼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와인을 한 병 사요. 인내심에 한계가 올 때쯤 모서리살이 다 익었는데요. 고기의 초점은 언제나 그랬듯 소금에 먼저. 과연 맛은 어떨지. 미쳤다. 무슨 부위야? 한 마리당 300g밖에 안 나오는 특수비일 고기라고 그러는데. 너무 맛있는데? 보통 항정과는 써는 방식을 달리해서 항정 부위 특유의 느끼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지방질의 고소함과 육향의 풍미가 삼겹살보다 더 담백하면서 식감 또한 좋았습니다. 아 좋아요. 맛도 맛이었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서리살이 이렇게 와인과 궁합이 잘 맞는지 머리털나고 처음 알았고요. 이 동생이 한번 장사를 했었어. 이 이름으로
언니들 하긴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여기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돼지에 대해서는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년 전 영상이라 지금은 주실지 모르겠지만 소세지가 있었는데 이건 뭐 솔직히 주면 좋고 없다고 해서 아쉬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냥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추억의 맛. 그리고 이번엔 가오리에서 나온 게 아닌 가오리살을 한번 구워봤는데요. 과연 맛은? 요거는 꼭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오리살이라고 그랬나? 지금 붉은 살 부위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맛있다. 가오리살은 진짜 입안에 쫙쫙 달라붙는데 쫄깃한 식감과 육향의 풍미가 모서리살보다 저희 입맛엔 훨씬 더 잘 맞았습니다. 내가 아는 선생님이 이런 거 차렸는데 진짜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뿌듯하다. 다행이다. 차려! 특수 부위로는 조금 아쉬워서 삼겹살도 시켜봤는데요. 벌집 삼겹처럼 칼집이 촘촘히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이 뭘 개업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걱정이 돼. 아니까 한번 오픈해 들어가는데 맛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그렇지. 없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난감하겠다. 그런데 진짜 맛있어. 이 집의 시그니처인 모서리살과 가오리살은 지금까지 많이 먹어봤던 삼겹살과는 달리 맛에 있어 뚜렷한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졌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삼겹살이 익어가는 동안 미리 주문했던 섞어찌개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손님들이 많이 찾는 메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이거 안에 뭐 넣은 거야? 매워. 이거 술을 부르네. 와우,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섞어찌개는 약간 고추장찌개의 느낌에 매운맛이 강한 편에 속하는 자극적인 맛으로 먹자마자 바로 소주가 생각나는 찌개였고요. 고기가 나오면서 올려준 은박지 안에는 새송이 버섯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고기처럼 쫄깃한 식감이 있어 그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삼겹살은 두께가 있어서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요. 제가 웬만한 알바보다 낫지. 알바보다 잘 구운 삼겹살의 맛은 과연? 어떠세요? 확실히 먹어보니 맛의 차이가 느껴졌는데요. 약간 더 담백해졌네. 지금까지 먹었던 거는 기름이 빵빵 터졌다 그러면 얘는 좀 담백한 느낌. 매력있어. 내가 보니까 여기 돼지 산업이 돼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래서 돼지 산업인가 봐. 돼지가 돼서 나가는. 그렇지.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심을 좀 약간 저격하네.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사람들이 꽉찼어. 이날 가오리살이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주문을 했고요. 고기도 구워먹기 편하게 잘라져 나와 굳이 서버분이 안 계시더라도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계속 들어가. 자기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은데 오늘. 지인 찬스로 늑간살 서비스도 받았는데요. 이거 니간고 아니에요? 니간고? 나 여기 싹하기서 난 거였거든. 아, 네. 늑간살 부위는 순대 염통을 구워놓은 듯한 느낌인데 맛은 솔직히 임팩트가 강한 애들을 먼저 먹었다 보니 육향이 좀 강한 편인 늑간살은 호불호가 있을 듯 했고요. 오메! 사이드로 주문해본 치즈폭탄 계란찜인데 계란찜 가운데 딱 부적같이 박혀져 있는 체다치즈를 드러내면은 그 밑에 몽글몽글함이 가득한 계란찜이 콘치즈와 뒤엉켜 화려한 비주얼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비주얼에 맛이 일반적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어때요? 진짜 요리 잘한다.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지 감칠맛과 고소함이 술안주하기에 딱 어울릴 맛이었습니다. 그 돼지산업이라는 이름은 왜 돼지산업이 된 거예요, 여기? 제가 책을 보다가 돼지에 관심이 있어서 돼지산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베이스로 고깃집을 내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조합들을 접목을 시키면서 융합을 시킨 거죠.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아,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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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아이, 너무 적게 받았네. 자, 오늘은 자영동의 힙한 돼지고기집 돼지산업을 방문해봤는데요. 힙한 감성을 좋아하시거나 너무 뻔한 돼지고기에 질리신 분들은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 후기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